QR코드를 활용한 LH 바로처리 품질관리 시스템 안내 제도 안내 세대 점검 시 현관문 안쪽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여 사전 점검 지적사항을 전산화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적사항과 처리 결과 내용과 이미지를 전산화하여 처리 결과를 완료합니다. 본 제도를 통해 지적사항 처리 결과 원격 관리와 품질 향상이 가능하고 지적사항 내용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이미지 등록 및 음성 입력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. 이를 통해 점검 대행 서비스 제공과 입주 품질 만족도 조사가 시행됩니다. LH Q+ 웰컴데이 입주자 사전 점검 절차 안내 현장 도착 후 Q+ 매니저를 찾아주세요.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와 고쳐주세요 스티커를 수령하고 Q+ 매니저와 함께 입주 세대로 입장합니다. 세대 입장 후 매니저의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목록 확인 및 QR코드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을 테스트합니다. 사전 점검을 시작하기 위해 현관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고 하단에 뜬 주소 클릭 후 모바일 웹에 접속하여 LH Q+ 웰컴데이 사전 점검을 클릭 후 단지명과 동 호수를 확인합니다. 세대를 둘러보며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점검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지적 위치에 손가락 방향이 지적사항을 가리키도록 고쳐주세요 스티커를 부착합니다. 지적 위치, 부위, 자재, 하자 유형을 선택하고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해주세요. 사진 첨부란에 지적사항이 잘 표현된 사진 두 장을 선택해 등록합니다. 상세 내용 입력란은 테스트 입력 및 음성 녹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음성 녹음은 음성 녹음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녹음해 주시고 혹시라도 음성 녹음 인식이 안 되면 텍스트로 작성 가능합니다. 모든 입력이 끝나면 등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때 반드시 등록 완료 화면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 주세요. 세대 점검 중 추가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본 과정을 반복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 입주자 점검 결과는 Q+ 매니저와 상호 확인하여 주시고 보수 결과 안내는 입주 예정일 전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. 점검 시 유의사항 안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기존 방식대로 점검하며 행사 종료 후 Q+ 매니저가 QR코드를 이용하여 고쳐주세요 스티커 부착 후 자료를 업로드합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QR코드 스캔 기능을 켜고 화면 비율은 가로, 세로, 1:1, 해상도는 기본으로 맞춰줍니다.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될 경우는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QR코드 탐색기를 사용해주세요. 고쳐주세요 스티커는 지적 부위에 정확하게 손가락 방향이 지적사항을 가리키도록 고쳐주세요 스티커를 부착합니다. 점검 완료 후 남은 스티커는 반납해주세요. 세대 내 하자사항 발생 시 현관문에 부착된 QR코드를 활용하여 24시간 비대면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.